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펜툴을 어느 정도 작업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면은 도구 상자에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난해 보이는 그림, 지금 난해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부분이 난해하다는 거예요? 곡선이 너무 많고요.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명암이 너무 진했는지 몰라도 윤곽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폴리곤한 라소트를 쓰신다거나 이거는 당연히 못 써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규칙하거든요. 막 섞여 있고 막 여기는 아예 악의 구렁텅이죠. 여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펜툴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순서로 보자면은 펜툴 누르고 난 다음에 일단 여유 있게 레이어를 하나 사본 만드셔서 써주세요. 컨트롤 J를 누르면 언제든지 사본 생기니까. 하다가 이상하면 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펜툴을 고르고 난 다음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가 아닌 패스에다 맞춰주셔야 돼요. 패스. 그리고 기본은 뉴에 해당되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얘는 뉴고 뭐고 솔직히 없습니다. 기본은 뉴 레이어가 없이 이거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본이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요 위에다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다 저처럼 한번 여러분 문방구에서 볼펜 사면 뭔가 그려보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어떻게 잘 되나? 그래. 이 곡선 밑으로 내려갈 거야? 클릭. 그래.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 그만큼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겠지? 맞아. 요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거 할 줄 아시면 돼요. 오케이. 됐고, 어떤 경우는 좀 운전 자신 있으면 또 막 코너링을 아주 또 힘차게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거 다음에 여기 직접 휠까? 코너링 할 때 다시 막 핸들을 정면으로 놨다가 다시 손을 이쪽 움직여갖고 반대쪽으로 커브 트는 분도 있지만 싹 트는 분들도 있죠. 오호. 그 다음에 여기 찍으면, 그 다음에 여기로 그냥 이렇게 바로 갈까? 예, 요런 묘한 그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느낌 알았어. 그리고, 클릭. 느낌 알았으면 이제 약간 이제 코너링이 너무나 자신감이 들어서 여기 슬쩍 누르면서 저 위로 슬쩍 올라가 봐야지 하면 쌍곡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쌍곡선 클릭 안 하고 조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확 움직이지 말고 제발 확 이렇게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나 이제 핸들링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어떻게 할까? 요 자리도 탁 찍으면서 탁 틀어봐봐. 오호! 반대쪽만 저렇게 되는구나. 예, 이 연습 되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시내 주행하기 전에는 꼭 동네에서 연습해보거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연습한 다음에 가셔야 되겠죠. 면허 따셨다면은 아시는 분과 함께 빈 주차장 같은 데 찾아가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본 다음에 시내 주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하시는 방법이야. 클릭 쭉 당기다가 여기 찍는 거 그러면 여기 할 줄 아실 거예요. 직진. 저 이제 초보 운전 붙여놓고 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쿡 그리다가 손 뗐어요. Alt 키를 누르면서 요 자리를 찍어보세요. 여러분 상호 지느러미 아시죠? 상호 지느러미 같은 느낌. 여기 그리다가 여기는 밑으로 내리면 상호 지느러미 같은 반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같은 느낌? 자, 클릭. 쭉 하는 거 할 수 있어. 여기 찍는 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해봐. 너 아직 딴 데를 안 찍었다면, 포토샵에서만 Alt키를 누르면서 펜툴 상태에서 Alt는 A자 모양을 띄고 있죠.
꺽쇠랑 가까워서 Alt키를 채용했다고 해요. Alt키를 누르면서 이 자리를 이거 봐 보세요. 큰 그림 보이시죠? 꼭 누르고 해주면 티라노의 이빨, 동물들한테는 이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Alt 누르면서 클릭. 이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복선을 만드시다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 출발하듯이 Alt 누르고 클릭. 포토샵에서만 그래요. 하다 보니까 공룡의 이빨처럼 보이네. 예. 다시 클릭.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자. 나 밑으로 내려갈래. 절로 안 가고. 바로 직행 밑으로 내려갈까. Alt 누르면서 클릭.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연습을 할 줄 알면 어떤 곡선이든 내 마음대로 타면서 파도 타기 하는 느낌처럼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신의 주행 연습이 어떻게 다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중간에 컨트롤을 눌러서 빈 곳을 찍으면 다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신 저 패스 모드는요, 물체는 하나도 영향을 주지도 않고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바로 패스 모드의 장점이자 단점. 셀렉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둔 게 바로 포토샵에서는 가장 오래된 패스. 이 패스는 공교롭게도 여기서 CCTV와 같이 저장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네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애들 아니야? 하면서 워크 패스라고 하는 걸로 저렇게 보여지는 게 패스 모드의 큰 특징입니다. 패스 모드의 특징이고요. 그거는 저장을 원한다면 더블 클릭해서 연습 EX라고 할게요. 하시면 EX로 남는 거고 화면에는 아무런 영향 주지 않아요. 단 저 모양이 너무나 보기 싫으신 분들은 패스 모드에 가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보이고, 보고자 한다면 찍으면 다시 보여요. 새롭게 만들 때는 굳이 레이어에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레이어 내용이 그냥 이렇게 비추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봐. 이렇게 내렸고 여기는 둥글게 해서 도자기 모양이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갔고 여기가 밑에가 평평해. 평평해. 그리고 여기는 또 도자기 모양이 있는데 슬쩍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찍어보고 요 자리 간 다음에 도자기가 이렇게 생겼어 한다면 곡선을 저 펜 돌림으로 만들어내고요. 저 돌림으로 만들어낸 저 형태를 가지고 로드 셀렉션을 이용해서 해당된 레이어에 가서 해당된 배경만 비합카피나 선택 반전으로 배경을 없애버리면 깔끔한 이미지만 남게 돼요. 원래 그렇게 쓸 목적으로 만든 대상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은 뒤에 다른 작업하는 부분도 보여드릴 테니까 멈추시고 꼼꼼히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패스 모드에서는 패스라고 하는 패널, 패스라는 창에서는 꼭 이름을 꼭 이렇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자 할 때, 보기 싫을 때. 근데 임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신 내용은요, 여기 워크 패스라고 해서 익테릭체로 보여지거든요. 요거 보세요. 이 익테릭체로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그려놨던 패스라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미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보기 싫다. 이거 어때? 이건 뭐야? 이거 처음에 만들어 봤던 패스야. 이건 도자기 모양 패스. 이건 내가 임시로 연습하는 거. 임시 연습은 이름을 안 주시는 거지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을 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보세요. 찍어 놓고
사라져 버렸죠. 앞에 게. 꼭 위미 있는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펜툴 작업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이제 뭐 빈 곳을 찍어서 안 보이게 해봤고요. 펜 맞제 맞다. 그 다음에 패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뭔가를 그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컴바인으로 돼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유형을 좀 빨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됐으면 레이어도 전혀 무관하고요. 전체 화면에서 탭키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합니다. 탭키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해주고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읽기 힘들면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부터 전 출발해 볼게요.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여기서 할까? 왠지 곡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 여기다 찍어놓고 요 정도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왜 이건 안 하십니까? 이거는 나중에 얹어도 돼요. 잠깐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때요? 여기 좋아요. 저거는 나중에 잡으면 돼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 곡선 맞지? 어우 진짜 왜 이렇게 곡선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런 경우는 모서리 부분만 찍으시면서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언덕 하나 만들고 가도 돼요. 언덕 하나 만들고 너무 가면 튄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림을 보면서 초집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클릭 하고 있던 기존의 셀렉트 방식과는 틀리게 얘는 이쯤이 제가 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쯤이 애매해 보여서 Alt 누른 거 맞니? 예, 눌렀어요. 그럼 편하게 시작해봐. 전혀 다른 곡선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아우 저 뿌연 걸 봐보세요. 알트 클릭 새롭게 시작 알트 클릭 여기 곡선 맞지? 언덕 만났다 야 차라리 좋은 그림을 찾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꼭 이 그림을 써야 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써야 됩니다. 지금 안 맞는데 안 맞는 건 나중에 잡으면 돼요. 됐니? 됐어요. 너무 확대한 거 아니야? 됐고요. Alt 클릭. Alt 클릭은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건데 곡선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끊어주고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려한 곡선이 특징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그림을 골랐나 봅니다. 다행이다. 야, 지금 막 졸음운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급격한 것 같습니다. 작업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찍었던 점을 하얀색 화살표로 주인님 제가 임시로 움직여 드릴게요. 펜툴 작업할 때는 컨트롤 키는 달고 사셔야 돼요. 손 떼볼게요. 고마워. 예 좋아요. 축소 좀만 하면 되니까 예 여기가 언덕배기를 만난 것 같아요. 언덕배기 하나 좀 체크해주고 여기 찍어주고 그냥 여기 지나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밑에 부분을 없애는 여기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죠. 언덕 여기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 정도 찍어야 되겠어. 언두했던 겁니다. 예. 네. 아주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안 보이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밝기를 조절한 다음에 그만큼만 딱 뜯어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주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잠깐 스쳐 지나가도 됩니다. 진짜요? 예,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돼요. 여러분 커브스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커브스를 이용해서도 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끊겼다. 끊긴 부분 자동 연결. 오호.
자동으로 연결해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놓친 분들을 위해서. 끊겼다. 저 표시 보이죠? 자동으로 연결해줘요. 오호. 여러분이 선택 도구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끊기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자, 축소해서 보여야 되겠네요.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꼼꼼하게 폴리곤알 라소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실 수 있어요. 이 불규칙함으로 만들어내는 저 곡선으로 물체를 따낸다? 벌써 이게 여기가 알트 클릭, 아까 연습을 했던 대로. 자, 이제 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뭘 손볼까요? 자, 일단은 컨트롤 키를 잠깐 눌러서 하얀색 화살표를 보이게 하는 저 목적. 오호! 이거 보세요. 조절점을 다르게 길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서 틀리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은 탭 아예 요 자리 가셔가지고 수정 전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저렇게 삐딱삐딱 저렇게 올렸다 내렸다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거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너무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는 진짜 펜 툴에서만 하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따로 점을 추가할 수 있으니 더더욱 좋을 뿐. 점을 추가한 대상은 방향키 위로 올려도 오락하듯이. 저는 방향키를 건들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도 모양이 안 예쁜 부분을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컨트롤, 이거 펜툴에서는 빼기와 더하기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슬쩍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방향키로. 자, 거짐 다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구멍, 이 구멍 어떡할 거야? 구멍이요? 네, 여기 조금 틀리네. 섬세함은 좀 요한데 제가 좀 빨리빨리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구멍을 내야 되겠다. 당중에 원래는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얘가 빼기입니다. 빼기. 요거는 사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복잡할 거야. 그리고 모양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빼기를 누르면 그 대상이 빼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배경이 돼버리고 안쪽에 있는 게 구멍처럼 나와 있어서 이거는 빼기를 잘못 누른 거고요. 컴바인에 맞춰놓고 물체는 이렇고 새로 그리는 대상. 자, 새로 그리는 거니까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 지금이라도 이름 줘야 되겠다. 뭐라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도자기. 예, 영어를 꼭 쓰셔야 돼요. 도자기. 자, 이상 없지? 예,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 뺄 건데 제가 그린 다음에 빼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조그만 언덕. 그 다음에 여기는 콕. 그 다음에는 여기 긴 언덕. 아유, 여기 막 고래등 같은데. 저쪽까지는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은 알트로 중간에 끊으세요. 예, 여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좋았어. 저기 얘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니? 방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얘는요, 얘는요 빼주세요. 빼달라고? 빼주세요. 패스의 썸네일이 무지 작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눈에 안 띄는구나. 패널 옵션 됐다. 큰 거 어때요? 구멍난 거 보이시죠?
구멍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취약한 지역이 이 지역인데, 자, 아직은 저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혹시 저장을 했니? T포트, JPG. 제가 아주 간큰 작업을 했네요.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간큰 작업이다. 저장도 안 하고 패스 작업을 하고 있었다니. 레이어 하나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레이어 하나가 아니라, 레이어도 있지만, 패스 안에 기록된 이것 때문에 포토샵 문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어려우셨죠? 예, 요거 밑에 견본 중에 하나인데, 현재 보이는 레이어, 지금 패스는 안 보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패스가 보일 때, 안 보일 때. 자, 그리고 현재 이 이미지 중에서는 뭐 자동차 바퀴 밑에 있는 뭐 그림자라든가 너무 안 보이는 영역 많아요. 예, 가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레벨이라든가 커브스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하고 밑에가 환하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추가해서 작업하시면 패스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본 만든 아무렇지도 않은 저 복사본에다가 레벨을 주겠습니다. 커브를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L 레벨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애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잠깐만 멈춰봐. 아니 요 밑에 이런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잖아. 실제 물체는 여기까지 있었구나. 응, 그래 그냥 엔터. 아 왜요? 사본이야. 사본 걱정하지마. 얘가 있어야지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려 한번 해봐. 아이고 이거 몰랐네요. 몰랐지. 펜툴 항상 컴바인 모드예요. 뺄 게 아닌 경우는 컴바인에 넣고 작업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제가 좀 이만큼만 넣어드리면 되죠? 부탁해. 이건 곡선 같은데 제가 이렇게 너무 힘이 안 돼? 나도 할 줄 알아요. 뭘 물체가 왜 이러니? 아니 여러분이 가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 같은데 문화재를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여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요? 뭐 Alt 누르는 거 아 나도 알아요. Alt 누르고 탁 찍으면 돼요. 완벽한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닫아주시면 깔끔하게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고자 할 때는, 끊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예, 빈 곳. 저 다 했어요. 다 했어? 예.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 전체적으로 컨트롤 제로. 잘했네. 자, 그러면 펜툴 작업은 왜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아 이거요? 요 자리 썸네일 허허 아니면 요거 허허 로드 패스 에즈 어 셀렉션 패스를 셀렉션 형태로 내보낸다. 잠깐 이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눌러도 되겠네.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콕콕콕콕콕콕콕 못하고 거보다 펜툴이 왔다 갔다 해서 곡선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이걸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얘는 빼고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워야지. 여기 뭐 빨대 꼽은 것처럼 보이죠? 딜리트. 점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딜리트 한 번 더 누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커스텀 쉐이프로도 한번 등록해 볼 거고요. 요거 컨트롤 클릭 아니면 컨트롤 클릭이 너무 힘든 분들은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에 잘 봤으니까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로 가서 좀 절적으로 가시고요. 자, 이게 제가 원했던 원본이었죠. 요만큼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비하 카피 컨트롤 J 깔끔한 항아리가 뚝 떨어져 나갔죠? 혹시
조금이라도 뭐 수정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뭘 수정해달라고요? 아, 이거 이상은 없는데 어디 뭐가 어때? 잠깐만 혹시 배색을 좀 깔아놓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왜? 내가 파란색 깔아준 다음에 해볼게. 아 왜? 반대가 되는 색깔로 항상 깔아놓고 해주세요. 예, 마치 크로마키처럼. 어디? 뭐 문제 없잖아. 예, 어디 저 이거 뚜껑이 약간 삐딱한 거야. 글쎄요. 여기 좀 둥글게 해주세요. 아이. 그냥 쓰세요. 여기 좀 안 맞아요. 수정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 왜 그래? 어, 색깔이 똑같은 거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 너무 안 띈다. 여기를 색상 반전한다더라고. 어, 그렇지. 이제 보이는구나. 펜툴 모양 끝에가 파랗게 보여서 안 보이는 건데. 자, 이 도자기라던가 이런 물체,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양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작업 하실 때, 자세히 볼게요. 여기 물체 외곽 부분, 혹시나 여기 좀 건너갔다면 나중에 뒤늦게도 막 그려도 되긴 해요. 보통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커스텀 쉐이프, 아니,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들어 놓은 모양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의외로 많은데 이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는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는데 이 혹시 포토샵에서는 여기 이 공간에 그냥 따는 대로 따시고요.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만약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주전자가 있었다고 쳐봐요. 혹시 여기가 송송송 아니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안에서는 패스만 쓰셔야 돼요. 패스는 무형 무취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어요. 자 제가 이런 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군데에다 다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에다 다 하시고 이 친구는 틀 자체가 딱 잡혀요. 틀 자체가 잡히는 건데, 야, 우리는, 나도. 오, 우리는 부탁해서 빼달라고 하자. 왜? 구멍 뻥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구멍이 뻥난 것처럼. 지금도 봐주세요. 그냥 그리시고, 나. 심지어는 여기서 카피해서, 얘를 카피해서 이사도 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아 이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대상을 잠깐 찌우기 때문에 뭔가 물어봤던 거예요.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 저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직접 이건 선택한 상태. 이거는 얘를 선택한 상태. 저 이분들처럼 좀 빼주시죠. 너는 뭐니? 전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튀어나오는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뺄 애들은 꼭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전 빼주세요. 이렇게 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커스텀 쉐이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컨트롤 클릭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형상 보시게 되면 이쪽 구개 구멍 뽕 나 있고, 그죠? 손잡이도 손 잡을 수 있게 돼 있죠? 요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원과 네모와 다양한 모양을 띄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비춰볼게요. 여기도 유사한 장면 나옵니다. 여기는 합치는 장면 써야 되는데, 여기 마치 구멍도 있는데, 구멍까지는 그렇고, 자, 저는 이 접근을 하려고 해요. 펜툴로 그려도 되는데, 원은 원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패스 맞지? 맞다. 여기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너 혼자야. 자, 보셔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고요. 근데 색깔이 없는 애가 바로 패스라니까요. 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T 여기서도 컨트롤 T는 돼요. 좋았어. 아 이거 그래도 도자기가 찌그러지지 않은 거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왜 안 맞지?
글쎄 이 도자기가 좀 사람이 만든 거라 약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세요.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방향키를 위로 직접 이렇게 제가 올려야 되겠네요. 맞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하려고? 이건 제발 더블 클릭해서 무언가는 쓰기 싫으면 엔터라도 꼭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따 펜툴로 해야 되겠고요. 이건 네모를 이용할게요. 얘 어때? 얘도 좋긴 좋은데 얘도 쓸만해. 그래? 봐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틀린데? 약간 틀리네요. 그죠? 얘네들은 얘 갖고 안 돼요. 얘 갖고 안 되는 애들이 이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역시 똑같이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돼요. 이거 봐, 내가 한다고 했지. 예, 하는 게 더 나을 거 그랬나봐요. 하는 게 더 나을 거 그랬네요. 펜툴로 그리는 게 더 낫는데. 그냥 차를 그냥 개조했다고 해. 오케이, 그럴까? 근데 여기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볼게요. 지금 아직 포토샵 아이리라 지금 얘가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해줘야 되겠네. 네. 자, 세이브를 꼭 해서 잠깐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포토샵 아이를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패스가 살아남아요. 됐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그렇지. 일단 비슷하게 잡아보는데 직접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만. 엔터. 아까 같이는 안 물어볼 거예요. 무슨 창이 이렇게 계속 나오나 했더니 제가 못 읽었네요. 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만큼이 셀렉션이 됐죠. 여기 안 맞는 거는 여기서 얘만 이렇게 잡고 방향키만 좀 좌우로 움직여도 이만큼 잡습니다. 요거는 피할 수 없는 펜툴입니다. 피할 수 없는 펜툴이라. 예. 펜 잡고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틀리다. 좀 틀린 건 있네요. 어떻게 조합을 줄까? 여기다 코를 붙이듯이 생각하세요. 피노키오에 코를 붙이듯이. 이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곡선이 진짜 안 나옵니다. 저야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을 또 하고 여러분한테 강좌를 보여드리려고 잘하는데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애매할 때는 아까도 보여드렸죠? Alt 누르면서 중간에 끊고 나 새로 시작할래. 그래? 어때요? 그만이야 거기까지. 어떻게 쉬어요? 네가 도구를 컨트롤 누른 다음에 빈 곳을 찍어봐. 네. 좀 안 맞긴 한데요. 이렇게 잡아봤고요. 여기까지. 컨트롤 클릭. 찻잔. 그냥 그림대로 쓰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뜯어낼 것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한다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러한 부분도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스에 꼭 저장이 돼 있으면 그림 보시면서 확대를 하시면서 하얀색 화살표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펜툴에서는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애가 바로 얘예요. 오, 좋았어. 여기도 아까 좀 신경 쓰이더만. 여기 점 잡고 약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됐다. 여기는 내가 아까 직접 한다고 했는데. 미안한데. 잠깐만 도와줘. 오케이. 여기 퉁 치자. 오케이. 여기까지. 컨트롤 클릭. 없애야 될 게 뭐야? 외곽이지, 외곽. 그러니까 지금 안쪽이 아닌 반대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아이
select inverse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색한 저 부분들을 딜리트로 끝내보겠습니다. 컨트롤 D. 제가 원하는 형태처럼도 깔끔하게 떨어지기도 했죠. 깔끔한 곡선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도형은 쓰셔도 되고요. 저는 손이 빨라요. 배경도 쉽게 하얀 배경과 파란 색깔 도자기다. 얘를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마술봉을 쓰세요. 퀵 셀렉션 툴을 쓰시기 바랍니다. 곡선이 많고 자동차 바퀴 밑에 그림자라든가 애매한 그런 곡선이 너무 많고 지저분한 배경이 많을 때는 펜툴을 쓰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마침 보여드렸으니까 저 커스텀 쉐이프로 등록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브러쉬 등록하기. 예. 그 다음에 패턴 등록하기. 저는 커스텀 쉐이프 등록하기를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셨는데 저 그러면 도자기 이름 준비하셨죠? 네. 혹시 등록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저 에디트 메뉴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디파인 메뉴 중에 브러쉬로 등록하기 패턴으로 등록하기 봤는데 얘가 뭔지 궁금했어요. 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인 우리 강아지가 있다고 쳐봐요. 아니 어떤 형장이 맨날 할 때마다 막 따고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우리 회사의 대표 도자기 구멍 뽕뽕 도자기라고 쳐봐요. 그래서 잠깐만 도자기 이름 제가 붙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커스텀 쉐이프로 이런 목적이 아닌 예쁘게 뭐 그림을 그리던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가서 요 자리에 꾹 눌러보면 이 레거시 쉐이프 앤 뭐 이거는 아주 옛날 거고 내 만든 거야 우리 회사 거. 이렇게 얘는 여러분 그림 목적으로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 앞에 보셨다면은 저렇게 활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툴 이야기. 곡선이 아주 복잡한 모형을 주로 선택해 줄 때 많이 쓰이고요. 커스텀 쉐이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가능하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야기. 대부분 도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뤄보고 있는 거였죠. 예. 잘 모르시면 펜툴은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곡선이 예쁘게 나온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래요.